바로 어제 밥을 먹었던 허머튼 칼리지 식당이고요. 여기는 캐번디시 뷰인다고 하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한번 방송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그래서 진짜 영국 날씨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아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9시까지가 체크아웃하는 시간이라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없네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고 저도 이렇게 홈버튼 칼리지 날씨 화창한 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제 보셨던 거랑 똑같은 풍경이고 너무 날씨가 좋고 예쁩니다. 그래서 영국에 왔는데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렇게 실감은 안 나요. 내가 뭐 다른 나라에 왔거나 이런 느낌이 크게 나진 않고 그냥 돈 있는 게 이쁘니까 기분은 참 좋다. 어디 방문하거나 올라갈 때 저기 포츠스워즈 가는 건데 전 저게 술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좀 당황을 했었고요. 뭔지 이게 안 보이네. 아주 영국 친구들 기숙사 방이더라고요. 애들이 다 자기 방을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꾸며서 살고 이것도 이렇게 길가 끝내줍니다. 한국도 빨리 이렇게 잘 꾸미고 사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저는 기숙사로 올라가는데요. 키를 꺼내야 되니까 방송 중단할게요. 남들의 초상권 침해했는데 오늘 아침밥 먹는 거 보여드리려고 다시 방송을 켰고요. 자, 보면은 일단은 시리얼을 먹고 있어요. 시리얼 안에는 넛이랑 말린 과일 같은 거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쉬룸, 하쉬 브라운, 베지테리언 소세지,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프라이드 에그, 그다음 빈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치즈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치즈랑 버터가 엄청 싸서 버터가 우리나라는 한 모르겠어 한 덩어리? 그게 몇 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으로 한 9,000원 하는데 여기는 한 3,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버터를 좀 많이 사가야 될 것 같고요. 재미가 없나 봐요. 아무튼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 홈버튼 칼리지에서 어제는 여기 식당 안에는 못 찍어서 약간 좀 카메라를 켜고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빨리 꺼야 될 것 같아요.